아유, 왜 이렇게 안 오셔? 아유, 또 우리 현진 PD 또 짝꿍 만나러 부대님, 왔네요. 부대님. 어? 어디서 나타나? 야, 야. 예? 이거 잘 어울려. 아. 복장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아이, 촌스럽게 진짜 오늘 저기 그 예술가 음악가 분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어? 다 이 TPO, TPO 애티튜드. 애티튜드. 아, 근데 약간 지휘자 느낌 나지 않나요? 정말 배짱이라니, 배짱이라니. 정말 음악이 있는 곳에 예술이 있는 곳에 또 이렇게 해야 좀 이제 격식도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이 애티튜드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살짝 투머치인데 제가 보기에. 아하, 참 뭘 모르는 소리 봐, 뭔 소리. 자, 일단은 뭐 오늘 저희 예술가분 뭐 어느 분이세요, 근데? 예술가분 일단 가면 알아요. 가면 알아요? 야, 뛰면 안 돼. 우아하게. 우아하게 가시죠. 우아하게 찾아가는 곳은 제주시 해안동에 위치한 한 작업실이었는데요. 분명 음악가라고 들었는데 문서 작업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이죠 이게? 아니 그 음악가 예술가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게 옷을 이렇게 멋지게 연민복 입고 왔는데 지금 이게 그 보면 되는 악기는 어디 있고 왜 다 노트북이 무슨 문서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음악 하시는 연주자분이라고 해서 네네. 듣고 이렇게 조금 옷을 좀 차려입고 왔는데 아 잠깐만 되게 그냥 그 댄디하게 옷이 되게 민망한가 봐요 지금. 네. 아 누구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연주도 하고 문화 기획도 하고 공연장 운영도 하고 있는 문화계 진정한 엔잠러 강태영 씨입니다. 주얼리스트.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강태영 씨는 고향인 제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엔잠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1인 기획자다 보니 모든 업무를 혼자서 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갤러리이자 하우스 콘서트가 펼쳐지는 곳으로 강태영 씨가 운영 중인 애월의 한 공연장인데요. 이곳에 제주 출신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제주현악학회 회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비올리스트로서 연습에 참여한 강태영 연주자입니다. 약간만 더 빨리 묶으면 되겠다. 야, 오늘 제가 옷을 참 잘 차려입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하, 역시 TPO를 생각하는 정종을 입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곡은 아, 어디서 한 번쯤 좀 들어봤던 곡 같기도 한데 네. 어떤 곡일까요? 아, 이게 멘데스 존의 사중주 곡인데요. 다 비슷합니다. 클래식의 곡이라서. 네. 팀 내의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팀을 창설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오. 근데 이제 이 연주 준비를 하는 이유가 이 제주 현악학회라는 것이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현악학회에서 우리 회원들이 앙상블 연주를 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주도의 현악 발전과 현악의 인기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습이 한창인 이 공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벽부터 무대까지 강태영 씨가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공간이라고 합니다. 음악과 그림이 있는 이 공간에서 그동안 많은 공연들이 펼쳐져 왔는데요. 강태영 씨가 기획한 공연들 뿐만 아니라 무대가 필요한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림도 있고 악기도 있고 아까 또 이제 그 연주 연습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공간입니까? 여기는 애월에 있는 오디토리움이라는 공간인데요. 사실 이제 원래 목적은 그 공연장으로 제가 만들긴 했는데 항상 음악과 저는 미술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도 같이 걸어놓으면 음악 감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제 거꾸로 작품,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음악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네. 약간 문화 기획자라서 가능한 컨셉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연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연주자들이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조금 전 함께했던 그분들의 공연도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 공연이에요? 아까 저희가 연주한 거는 이제 현악 사중주지만 네. 이제 그것도 편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듀오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뭐 피아노가 낀 뭐 트리오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편성들을 한 번에 접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악 학회에서는 그런 다양한 편성의 실내악 팀들을 한 무대에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고 이제 도민들에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알리기 위해서 이걸 또 기획을 하게 됐어요. 지난 13일 제주 현악학회 멤버들의 앙상블 하모니가 펼쳐졌는데요. 다시 들어도 너무 감미롭지 않나요? 뭔가 이곳에 오면은 그 클래식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살짝 경계심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공간을.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참 고민인데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공간에 찾아오는 분들이 그냥 아무나 쉽게 그냥 뭐 집 앞에 놀러 오듯 그렇게 와 주셨으면 하는데 이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이제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 이게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구나 하고 쉽게 찾아오시는데 처음에 오시게 하기가 제일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기 와보면 이렇게 너무 격식이 있거나 이렇게 격식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되게 캐주얼하고 아주 편한 분위기거든요. 저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네. 대표님 지금 운동화 신고 있는데 저 네, 아, 맞아요. 그냥 뭐 예, 네, 뭐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잠바 입고 오셔도 되고 뭐 저 뭐 슬리퍼 신고 온다고 뭐 내쫓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네, 그냥 뭐 산책하시다가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예. 네. 이제 클래식은 어렵다는 생각은 그만! 이곳에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편하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클래식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이 반겨지고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 여기는 또 아까랑은 또 색다른 공간, 다른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를 처음 귀국했을 때 뭐 유럽 전역에서 유행했던 그 살롱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응접실이나 네, 그런 곳에서 공연을 열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송회를 하거나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제주도에도 그런 걸 한번 진행해 볼 만한 공간이 없을까 하면서 찾다 보니까 결국 그런 공간을 찾지는 못했고 이제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응접실 같은 편안한 분위기인데요. 편안하게 음악과 미술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답니다. 귀국한 후 처음 기획자로서 활동을 펼치기 시작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강태영 씨는 이곳에서 여러 아티스트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라 합니다. 제주의 문화예술을 떠올렸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바람이 좀 있어요? 저는 이 홀이 그 어떤 제주의 신인이나 그런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발굴했을 때 데뷔할 수 있는 무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 대중들이 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하는 건 쉽진 않지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업계에 있고 이런 장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새로 탄생하는 사람들의 장르성을 보고 예, 그 대중들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소개가 되면 안 되고 이런 공간이 활성화돼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술가의 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고향 제주에서 전문적인 클래식 공연 문화를 전파하고 싶다는 문화기획자 강태영 씨. 문턱이 낮아진 그의 공연장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친근해질 그날을 기대해봅니다.